몽키! 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 데디몽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네트 플레이시 스윙의 종류입니다. 처음에 테니스를 배울 때 대부분 라켓을 빼서 위에서 업, 다운 스윙으로 입문을 하죠. 우리가 업, 다운 스윙으로 공을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슬라이스성이 먹어요. 구질에 스핀이 슬라이스성을 먹죠. 그래서 슬라이스성의 구질로 공을 길게 깔리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이게 밀리거나 상대방이 공격이 어렵게 만드는 깔림을 주죠. 그러나 그 깔림만을 가지고 치시면 끊는다, 때린다. 특히 끊는 발리가 잘 안 돼요. 이 슬라이스를 주로 업다운 스윙을 하시는 발리어들은 노타치를 내는 뭐 팡팡 끊는 개념이 아니고 길게 주고 쇼트를 놓거나 네, 뭐 대각선 이렇게 스핀이 들어간 깎아서 넣는 쇼트, 포발리 대각선, 백발리 대각선, 그 다음에 깎이는 드랍을 많이 넣죠. 업다운은 슬라이스성이기 때문에 공의 스피드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트로크만 봐도 그렇죠. 스트로크만 봐도 드라이브성의 계열 안에 플랫성, 그 다음에 탑스핀, 그 계열이 노타치가 날 확률이 높지, 슬라이스로서 노타치는 거의 나지 않죠, 잘. 슬라이스는 드랍이나 뭐 로브나 이런 종류로 포인트를 따지, 이런 패싱, 노터치의 개념은 조금 어렵죠. 다운업, 다운업의 스윙으로도 발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운업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타, 펀칭 발리, 그 다음에 플랫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차이를 한번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다운과 다운업 스윙의 공 궤적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업다운입니다. 이렇게 공이 길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공을 보시면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엔 다운업입니다. 업다운 스윙과 다운업 스윙의 차이가 업다운은 그립을 당기는 스윙을 하죠. 라켓을 위로 들어서 그립을 앞으로 당기다 보면 헤드가 딸려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의 축은 우리 그립을 당기는 손 여기 그립에 축이 걸려 있어서 헤드가 뒤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헤드가 뒤로 눕게 되죠.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의 밑으로 자연스럽게 밑으로 들어가면서 언더스핀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운업 스윙은 여기서 헤드가 업히면서 이 그립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헤드가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힘의 축이 헤드에 걸려 있게 돼요. 보세요. 탕. 그죠? 탕. 그렇게 되면 헤드가 뒤로 눕는 게 아니고 헤드가 업히게 됨으로써 빠른 공이 왔을 때라든지 때로는 내가 공을 때렸을 때 공이 날아가는 반사각 형성이 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헤드 끝을 써주면서 스냅도 훨씬 더 잘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운업 스윙, 자 헤드를 엎어주는 이 다운업 스윙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다운업 스윙 이 스윙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펀칭력이나 포칭, 그 다음에 하이발리 이런 데서 강점을 지닐 수가 있어요. 그립을 당겨줘서 헤드가 뒤로 밀리게 되는 이 업다운 스윙 말고 여러분 밑에서 위로 다운업 스윙을 하셔서 좀 더 발리의 결정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몽키 테니스였습니다.